예, 이제는 파주 시민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되어야 됩니다. 이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또 출마를 했습니다.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빠른 교통수단입니다. 이것을 꼭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해서 많은 교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파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안전과 교육시설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, 예술, 체육 등 여가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넉넉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농업, 농촌, 농민이 어렵습니다. 같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